하루에도 수십 개씩 접하는 SNS 콘텐츠. 많은 사람들이 핫한 게시글이나 영상, 사진 등을 퍼가거나 공유하죠. 이럴 땐 아무 문제 없을까요? 출처 표시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제작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원작자가 있다면 꼭 허락을 구하고 출처가 애매한 콘텐츠는 내 마음에만 저장하도록 해요.